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로마서 11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들을 빨리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은요 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26절 27, 구원자가 26, 27 그리하여 25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럼 들어오면 이스라엘에게 열린다. 그 얘기죠. 지금 풀어줬어요.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온에서 오사. 그럼 여기 시온이 어디예요?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시온이에요? 여기 시온은요,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14장 1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세요? 시온에 서 계세요. 시온산에. 누구하고?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정확히 표현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 저 예루살렘 뭐 어디 시온 얘기하나 보다. 저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 시온인가 보다. 단순히 그랬는데 아니 계시록하고 이런 거랑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 서셔서 14만 4천과 함께 내려갈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오셔서 뭐예요? 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지요. 재림이에요. 정확히 구별돼요. 시온에서 오사 재림하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은 유대인, 죄를 없이 할 때, 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도 보셨죠?
절기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죄가 다 말소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제가 이 구절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여기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잘 보시면 연결 다 돼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 근데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사는데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삶이 계속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럼 성령이 근심하시지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근심하세요. 데살로니가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니까 소멸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령이 소멸됐어요. 자기는 성령이 소멸됐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 만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보증을 달라 그 얘기예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보증을 달라 그 얘기예요. 보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근데 성령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네. 소멸돼버려서 없네요. 그럼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못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기도 하시고 못 하시기도 하세요. 왜 못 하시냐면 약속대로 이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안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붙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나온 게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넣어 싸우겠다.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검이 뭐예요? 입에 검이 말씀. 말씀이면 진리지요. 네가 진리 안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진리로 그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게 그건데 진리를 딱 내밀었는데 그 삶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요 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면 단순히 잘못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려요. 심각한 내용이죠. 구원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러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나중에 딱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살았죠. 차라리 그렇게 사실 거면 그냥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요 그냥. 그거라도 했으면은 진짜 연이 없이 놀았다 즐겼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신앙을 지킨다고 살긴 살았는데 삶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거 하실 분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회개하랍니다. 마지막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부유해져라. 복받아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걸로 지금 다 넘어갔죠. 자칭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것, 헐벗은 것, 벗은 것, 눈먼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빨리 사라 그 얘기예요.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발라서 고치고 다 하래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얻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첫째 시제는 완료형의 시제예요. 칭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건 완료형이에요. 시제라고 그랬어요.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래형, 저기 가서 이루어질 게 있어요. 그건 영화예요. 영화. 이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 어떤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안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믿는다고 화합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공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렇게 구원을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부러? 예,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여기다 앞에 놓고 일어나라고 하면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언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지요? 아, 술 먹고 지금 이렇게 취해 있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지요? 아, 제 얘기 아니에요. 전 술 못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이상해져요.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 아픈 게 너무 싫어요. 하여튼 그 옛날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건데, 교회 간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져요. 왜 받아들여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원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났어요? 아세요? 구원받으신 그 날짜 아세요? 정확히? 근데 어느 이단은 그거 알아야 된대. 이거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알면 뭐 다행. 오케이.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알아야 구원 얻는데요, 또.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열리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반응을 보였죠? 살아났으니까 반응을 보이지요. 죽은 사람은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살린 거예요. 자기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이미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지를 바람이 탁 스치면 나무가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근데 왜 이게 역겨워지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것들 각자의 삶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즐겼던 게 이제는 싫어져요. 이런 거. 그게 이 나무가지 흔들린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흔들렸어요. 내 삶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후의 삶은요,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 갈 때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과정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편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 안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교회들이 뭐 얘기해요? 물질적인 풍요 얘기하고 막 이 복,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 세상은 동성애로 해서 막 그게 극을 달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지 뭐 뭘 돼야지 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의 내용을 바꿔놓으신 지가 언젠데 여전히 그걸 쫓아가면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세홍지마 얘기 아시죠? 아유, 시간 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방인 크리스천의 배도, 아니 여기 마무리할게요. 요거 시온에서 오시는데 그 시온이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곳이에요. 죄를 없이 할 때, 여기 죄를 없이 할 때라는 말이 나왔죠. 죄를 없이 할 때가 언제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아까 제가 절기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때예요, 이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때는 지금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필요해, 그러면? 왕이 필요해요. 그럼 이때 왕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때가 이때니까. 그럼 이렇게 오셔야 메시아 왕국이 나가지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걸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천년왕국은 구약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은 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내 언약, 이때가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때 이방인들이 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도하는, 아주 뚜렷하게 배도를 하는 그 시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게 알지 않아요. 정확히 압니다. 그럼 그 정확한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러면 짐승표는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정확히 알죠.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죠. 정확히 갈라져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효력, 다니엘 9장 4절. 다니엘이 아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걸 읽고, 아, 우리 이스라엘이 성소가 훼파되고 이것이 70년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가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끝! 내가 맘대로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과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 얘기. 이건 구원의 약속이지요. 두려운 말씀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들 삶 속에.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점점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세워요, 거기다. 성경을 보면서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춤추고 좋아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정작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쓰는지 궁금해요. 어떤 성경을 보길래 그거를 그렇게 보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큰 하나님,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원을 잃는 그 내용이 말이 없느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은 애당초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지 라고 풀어가는 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죠. 그렇게 살으라고 나왔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여기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내일은 달라요 삶이. 그럼 아니란 얘기예요. 확신했으면 내일 또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다음날 또 확인하라는 얘기, 계속.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한 번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과정이 계속 되면서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은 한 번, 여기서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어요. 한 번, 난 구원 받았어. 누가 언제 얘기하면 내가 그때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받습니다. 하나님께 100% 받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2장 3장 내용에 보세요. 제발 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장 내용을 보시면 그 구원을 지켜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내라.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회개의 은혜예요. 그 회개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갑자기 7장에 가면 난데없이 후반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14만 4천 얘기 나왔다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럼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 요한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요. 요한한테, 사도요한한테. 사도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이게 회개를 얘기하지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주님 앞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준비하라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야만 뒤에 가서 있는 21장, 22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거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이 교회, 여기 LA도 그렇고 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흰옷 입고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틀을 딱 깨고서 성경을 딱 보니까 와,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탁탁탁탁 맞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이, 그 틀이 안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취는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취잖아요. 결국은 성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사랑과 계명을 알아요?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랑과 계명을 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고 들어온 거지요.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사랑과 계명을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사랑과 계명을 얘기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가 주여 주여 해요? 불교도들이 그래요? 저 이슬람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하지 누가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렇게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단을 배격하고 막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데, 때로 잘못된 안경을 딱 써버리면 기존에 주님이 주셨던 것까지도 안 보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에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것 가지고도 됐어요, 실제.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계시록은 언제부터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줄 때부터 AD 90년경부터 이미 열려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계시가 있었고, 이게 성자 하나님에게 전해졌고, 성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이걸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은 주의 종들에게 줬고, 주의 종들은 이걸 성도들에게 줬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돼요? 계시의 흐름이 쭉 왔다가 목회자들에게서 딱 멈춰버렸어요. 성도들은 그걸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계시록에 대해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교회 얘기, 막 교훈적인 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그 후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계시가 다 막혔어요. 다 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져야 돼요. 주의 종들이 계시를 딱 막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도 보시면 앞에 1회, 2회, 3회, 20회, 그러면 20회 가서 봐야 이 앞에 부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죠. 영화도 보시면 서론이 있고 뒤에 가면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보면 아,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 부분만 빼고 다 봐요. 결론을 봐야 아,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알 텐데, 결론은 안 보고 앞에 부분까지만 봐요. 이러니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이걸 다 대충 보신 거예요. 이걸로 다 아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시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되시면 금요일날 오시고요, 주일 되시면 주일날 오시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이거 교재를 가지고 보세요.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요번 시간은 요걸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짐승표에 대해서, 예비처에 대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세미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만 이게 훑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짐승표하고 예비처는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랑 오늘 한 번만 딱 보고 가실 분도 계시잖아요. 못 만나실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받았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여요.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근데 무슨 뻔뻔하게 기도하고 앉았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그렇지. 내가 그렇지. 속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진짜 난 머리 안 좋아. 아,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래요. 예수님이 지혜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혜가, 나 머리 왜 이래 진짜. 난 진짜 지혜 없어. 나 바본가 봐.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지혜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너의 지혜야. 아, 난 지혜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너의 지혜라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과거에 죄를 졌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부분에 영과 혼과 육의 환경에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지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나의 거룩함.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부분에 다 그분이 구원이 되시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옛날 거는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가수가 말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진짜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는 다 지나갔고 예수님 안에 나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 새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마귀가 뭐라고 속이더라도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난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굳게 딱 잡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과거는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24절 같이 읽죠.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은 다 믿어요. 잘 믿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거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 아프셨어요. 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믿는데 선포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실 나는 아파. 나 되게 아프거든. 아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하고 밖에 나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산이 빠져서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할 때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나 되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아. 의사가 이거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못 고친대. 그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뭐 또 아버지 그냥 나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낫는 병이야. 이건 불치병이래. 의사가 못 고친대. 그러니까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럼 자기 말의 믿음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너 아프냐? 그러면 안 아파.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 좋아질 거야. 아프냐? 그러면 난 곧 낫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다 아파.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어. 몸이 머리도 아프고 그냥 가슴도 아프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 그냥 나는 종합병원이야. 그런 분이 건강해지는 거 봤어요? 늘 아프고 살아. 왜? 자기 믿음이 그거니까. 나는 아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말해야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딴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이 던져서 바다에 빠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아이 그게 되냐? 그딴 걸 못하러 했을 때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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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대적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도망가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글자가 안 나오는 줄 알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아멘. 또 그들을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질병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아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속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도 이기고 아멘. 가난도 이기고 아멘. 질병도 이기고 아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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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피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가 뭐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북한에서 예수 믿으려면은 핍박이 있죠.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성경에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안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게 영어로 뭐냐면은 we are more than conqueror. 이게 지금 원어가 이거 이렇게 아래 영어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승리한다는 걸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 나 큰일 났어.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은 큰일은 뭐가 큰일이에요? 진짜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그리 큰일이야? 맨날 말로 큰일 났어. 어떤 사람은 또 그래.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건 진짜. 이야. 아, 일이 막 그냥 계속 터지는 거야. 산 넘어 산이야. 아,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도 도망간다. 네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정복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상이래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냥 맨날 뭐 크다 그러고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일이 진짜 꼬여 그냥 계속 꼬여. 그 사람은 일생 꼬이는 삶만 살아. 맨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믿음이거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지.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아멘. 다 받는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니?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야, 무슨 뭐 남편 복 없는 거시기가 무슨 뭐 자녀 복은 있겠냐? 뭐 이러면서 말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다. 근데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 나게 되는 게 없냐? 하나님이 내가 신령한 복을 다 줄게. 나게 복이 없냐? 나게 되는 게 없냐? 내가 신령한 복을 다 줄게. 나게 복이 없냐? 되는 게 없냐? 내가 신령한 복을 다 줄게. 나게 복이 없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라서. 예수님 안에 뭘 받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딴 말을 해. 늘 딴 말을 하니까 의심하니까 못 받는 거. 우린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신령한 복을 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그가 만드신 바라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가 영어로 보면 God's workmanship이에요. 그냥 God made 그게 아니고 God'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품이라, 작품.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왜냐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전 세계 70억을 다 뒤져도 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작품으로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냐? 난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냐? 이렇게. 난 진짜 내가 못났어.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못났냐? 하나님이 너 작품이야. 난 왜 잘하는 게 없냐?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작품이야. 나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난 잘하는 게 없냐? 너 작품이야. 나 이렇게 못났냐?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는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유, 교회 오니까 뭐 교회 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일하더만 나는 할 일 없네. 나는 뭐 할 게 없, 다 해내, 다 해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따라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나고 그냥 달란트 받은 대로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뭐 다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요. 펠프슨가 그 누구야? 그 친구는 수영만 잘할 거야 아마. 딴 거 모자라겠어요. 또 뜀뛰기 누구야? 그 우샤인 볼튼가? 뜀뛰기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만. 교회에서 한 가지 그냥 받은 달란트대로 한 가지 열심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라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재능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하고 다섯 가지 있는 사람은 다섯 가지 하고 한 가지 있는 사람은 한 가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한 가지 주셨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난 못해. 난 진짜 못해. 난 잘하는 게 없냐 이렇게. 받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through him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명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걸 한마디로 다 줄이면 뭐냐? 시편 23편 1절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시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잘 나갈 때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웠을 때 선포합니다. 아주 어려울 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난 부족함이 없다. 아멘. 굉장히 어려울 때, 돈도 없을 때, 사람도 없을 때, 권력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 가지고 선포하고 이 다윗의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쫓기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선포하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유능한 장군들,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재물도 얼마나 많은지 성전 지을 모든 헌금은 아버지 다윗이 하고 아들 솔로몬은 짓기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놀랍게 시편들을 그 많은 시편들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사람 면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어려운 때에도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에 이 말씀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을 향하여 이 말씀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많은 사람이 믿는 도리를 잡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는데 첫 번째 다 같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1번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나는 죄 사함 받았고 정죄는 없다. 아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모든 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2번 같이 읽어보죠. 2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지혜 없다는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 나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육신과 재정과 모든 환경에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의심의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말해서 이 말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마귀, 질병, 가난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질병보다, 가난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죠. 여섯 번째 시작.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안 돼. 너무 큰일이야. 문제가 많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병정이 따라오고 대책이 없는 것. 무슨 대책이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정복자 이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분들이에요. 일곱 번째 같이 시작.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못났다고, 잘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홉 번째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열 번째는 시작. 여호와가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현실은 어렵다 그래도, 현실은 부족하다 그래도 입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믿음의 도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입으로 시인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g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오레곤주 비버튼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남성 합창단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